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아니, 왜 의지가 안 생기지? 제가 다이어트를 딱 마음을 먹고 지금 한지한 저번에 서브웨이부터 그 전부터 살살살살 하고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는 중간에 살짝 타이트한 옷을 샀어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저번에 사줬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보이세요? 이렇게 여유가 손가락 하나 넣기도 힘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어디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술을 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공부 미만서가 살이 진짜 잘 빠진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조회수 치트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도전상, 컨텐츠상 너무 하고 싶기는 하는데 제가, 할수 있을지. 용기가 안 나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갑니다. 뭐 먹어? 토마토. 맛있겠다. 먹을 용주? 아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용주? 왜? 공부 비상소 하는 날인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리얼로 진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우, 내일 안 하면 울것 같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유산소 했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유산소 개극혐이라서 절대 안 하는데, 진짜 이번에 마음 제대로 먹고 해본 건데, 아, 근데 또 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하기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게 문제죠.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살짝 신호가 오는데. 확실히 화장실만 잘 가도 너무 심신이 편해. 그쵸? 점심시간입니다. 요거트에서 로시오 먹으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게요. 아침에 운동하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눈만 뜨면 하기가 싫어?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인간의 의지랑. 벌써 따뜻해지고 있다고요? 저 지금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따뜻한 하늘, 햇살. 난 아직 내 몸은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지고 난리야? 햇살 어떡해. 정말 싫다. 정말. 정말 싫다. 지금 출근하고 있는 중인데 빵집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해. 어머머머머, 초크로쌍, 초크로쌍. 어떡해.
태어난 것 봐. 집에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오후에 영양 수업을 가는 날이라 가지고 집에 잠깐 들려서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반찬은 BHC 닭안심 랩스터랑 맛조킹인데 제가 저번 추천된에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제가 요즘 닭가슴살보다 닭안심에 완전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얘 때문에 제가 입문을 한 거였거든요. BHC 거라서 기대가 진짜 컸는데 그만큼 맛있더라고요. 이게 다 되어진 거예요. 맛조킹이랑 랩스터 그리고 브로콜리, 김치, 미역국, 밥, 김이랑 강된장, 나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클린클린하게 먹을 겁니다. 음료는 제로 스프라이트. 맛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먹어볼게요. 초코 국밥 수준으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겁니다. 미역국이랑 브로콜리 그리고 곤약밥. 오늘은 흑미 아니고 그냥 백미 있는 걸로 먹었고 제육 이거 다 먹진 않을 거고 좀 남길 것 같아요. 굿모닝. 생리 중이라서 배가 너무 불편한 거 있죠. 그래서 잘 때도 너무 불편하고 저는 생리할 때는 탐폰 무조건 쓰고 입는 오버나이트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하는데도 그래도 너무 불편했어요. 그 전에 제가 황금구렁이를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꼭 먹거든요. 진짜 얘를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먹게 된 게 작년 11월 그때쯤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친구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이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먹기 시작했었는데 내 돈 내 산으로. 근데 이번에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황금구렁이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이거 진짜 너무 잘 먹고 있다고 너무 반갑다고 막 그래서 진행하게 된 광고인데 가루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목에 걸리고 너무 힘들던데 얘는 그냥 이런 느낌의 산 느낌이라서 먹기가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아침이나 저녁 먹기 전에 한두 번? 거의 두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까먹을 때 빼고 이렇게 먹으면은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오늘은 새로운 유산소를 추가해볼 건데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진짜 20포짜리거든요. 제가 집에서 두고 먹는 거는 하나 두고 한 달 딱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막 엄청 변비약처럼 그런 화학성분으로 배 아프게 해서 내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얘가 그냥 아예 천연성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전잡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거 먹으면은 막 그 불쾌한 배 아픔 이런 게 없이 화장실 가서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은 보통 식사량이 평소에 비해서 줄잖아요. 근데 식사량 자체가 줄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변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오는 게 진짜 자연스럽고 특히나 여자분들은 진짜 많이 겪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막 화장실 못 가고 이러면 이게 막 체지방이 는다 이런 것보다도 아랫배가 되게 묵직하고 이 배는 고픈데 막 배는 더부룩하고 막 엄청 불편하고 막 부대끼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게 먹으면은 화장실을 꾸준히 잘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성분도 딱 깔끔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대박 대박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거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 경험에 비춰서 말하자면 2주 이상은 먹어보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두 박스 아니면 난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 박스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웬만하면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평소에도 정말 내 돈 내 산으로도 아주 잘 이용했던 거라 가지고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왔죠? 안녕! 오늘은 제가 정말 원치 않는 활동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이사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도와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공복 유산소 겸 웨이트는 그 이사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녕 친구들! 몇 시야? 아니, 너도 유랑이랑 똑같은, 너도 똑같은 위치야. 지금 구라제인 거지. 당장 나도 씨발. 이거 엄청 아니 집이 반만 해졌는데 짐은 그대로라서 여기 어떻게 들어오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씨.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번에 입었던 옷을 똑같이 이렇게 걸쳐봤는데 아직 잠그진 않았거든요. 너무 긴장돼서 진짜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맞을 것인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발. 대박이에요. 봐봐요. 저 원래 이걸 이 옷을 안에 안 넣고도 딱 맞았었잖아요. 근데 이걸 넣고도 이렇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네.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이만큼 나오네. 일단 저의 공복 유산소 후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유산소 할 때 제가 처음 이렇게 유산소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라서 너무 뭔가 뭐 속도라던가 이런 키로수 이런 거에 제한을 두면 제가 너무 몸에 무리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한 없이 딱 30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저기 올라가서 30분은 하자, 이게 딱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 30분은 어떻게든 채우는 식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속도가 대충 제가 처음에 막 1분에서 2분 정도 몸풀 때는 6에서 6.5 이 정도로 그냥 노래 고르고 뭐 이렇게 뭐 볼 거 찾고 이러면서 천천히 몸을 풀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딱 올려서 한 9에서 9.5 정도 진짜 열심히 뛰고, 그리고 숨이 너무 찬다 진짜 넘어가겠다 싶으면 속도 줄여서 6에서 6.5 정도로 하다가 속도 좀 호흡 안정되면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호흡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딱 나한테 맞는 기준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진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매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었다. 그리고
그리고 2번 근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확실히 1일차보다는 하면서 조금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약간 심폐나 이런 게 좀 좋아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3번 근데 공복 유산소 자체가 막 완전 어메이징한 그런 운동이라서 막 이거 하면 살 빠진다 미쳤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뭔가 내가 맨날 이 운동을 얼마큼 해야지라는 거 정해두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일단 이거를 해낸다는 자체에서 오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웨이트를 했을 때는 복근이라던가 엉덩이라던가 이런 게 딱 라인이 잡히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한 일주일만 딱 집중적으로 해도 근데 유산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부종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순환이 돼서 그런지 그런 거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